어머, 정혜 씨 아니야? 언니, 오랜만이에요.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예요? 정기 건강검진, 정혜 씨는? 작년부터 아기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. 혹시나 해서 난임검사 받으려고요. 저런, 별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. 그러면 좋지만 제가 나이도 있고 첫 임신 시도라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난임 시술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. 요즘 저출산 대책 때문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알아보면 도움이 될 거야.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난임 극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덕에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 부담도 줄고 관련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. 어머, 저희 부부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. 이정혜님, 진료실로 오세요.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, 알았지? 네.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 지원 사업에 관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.